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시즈 복수형으로 적혀 있죠. 매트릭스는 리스트 오브 리스트 혹은 리스트 오브 벡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플롯의 리스트 얘가 벡터죠. 그죠? 이 벡터의 리스트입니다. 혹은 리스트의 리스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이 벡터가 되죠. 그리고 이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치게 되면 이것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구성이 됩니다. 현재 2 곱하기 3이고 밑에 얘는 3 곱하기 2. 앞에 있는 것은 로우, 뒤에 있는 것은 칼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투플이라고 하는 타이핑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에러가 떴네요. 뎁세이프 해서 뭐가 없나요? 매트릭스 is not defined. 그러네요. 매트릭스 is not defined. 먼저 매트릭스 디파인하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입을 보자고 한다면 요 세입을 구하는 방식 이렇게 구합니다. 상당히 지금 코드가 예뻐요. 예쁜 코드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코드를 참 예쁘게 잘 깔끔하게 잘 써요. 그래서 number of rows는 length of A 매트릭스의 length입니다. 그죠? 그리고 칼럼은 A가 if A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것을 리턴하고 그죠? 아니면은 제로를 리턴하랍니다. 그래서 if 마치 요게 한 문장이고 요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게 하나이고 그리고 요게 다른 문장이에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죠? 그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은 투플이에요. 투플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스퀘어드 브래킷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트 투플. 이게 투플이죠. 그죠? 투플은 투플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나요? 파이썬에서는 투플을 따로 공부를 했었던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하여튼 러스트에서 말하는 투플이나 스케일의 투플과 같은 겁니다.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똑같은 용어예요. 투플은 다 이런 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get row. row를 불러오는 거예요. 매트릭스와 a와 i int를 받아서 벡터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첫 번째 i 번째 row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칼럼을 가져오는 거. 칼럼을 가져오는 방식은 맛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뒤에 붙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A 받은 아규먼트 매트릭스 받은 A에서 그 각각의 로 AI에 대해서 그 AI의 J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보시면 위에 예를 보시면은 자 1, 2, 3에서 만약에 우리가 J 값을 1로 줬다. 1로 주게 되면은 2를 먼저 가져오고 첫 번째 로우에서 2를 가져오고 두 번째 로우에서 5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만약 1을 줬다 그러면 첫 번째 로우에서는 2, 두 번째 4, 세 번째 6을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니까 이렇게 스퀘어 블라켓으로 둘러싼단 말이죠. 그러면 리턴되는 건 뭐죠? 벡터가 리턴되는 거죠. 다른 말로 리스트가 리턴이 되죠. 그죠? 정말 깔끔하죠. 자, 이번에는 이것도 좀 돌려놓고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create matrix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import에서 callable을 가져왔습니다. callable은 뭐죠? call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 대표적으로 function입니다. function. 그죠? 그래서 받는 거 make matrix num of rows int 다음에 callable 해서 이 callable의 function signature라고 얘기를 해요. function signature의 argument는 이렇게 표현하고 return 값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rgument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적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죠. 스퀘어 브래켓으로 둘러싸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 아규먼트이고 요것이 리턴되는 밸류죠. 그죠? 해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 이제 엔트리 fn ij를 넣는데 먼저 j를 가져오고 그리고
포 문장이 지금 두 개가 다 종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포이고, 그리고 이것도 포이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은 요만큼이 하나가 되고, 그죠?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밖에 이 스퀘어 브라켓 밖에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range에서 number of rows, row에서 i를 하나 가져오고, i를 가져온 다음에 그 i에 대해서 각각의 j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예쁘죠? 이것도 문법이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예쁘게 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공부했던 그 아이덴티티 펑션, 아이덴티티 1의 아이덴티티 숫자는 제로고, 더하기죠. 더하기의 아이덴티티는 제로고, 그리고 곱하기의 아이덴티티는 1이고, 그죠? 그럼 매트릭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는 거죠. 어떤 매트릭스의 아이덴티티, 그게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다이오고날 대각선은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를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정말 예쁘죠? make matrix에서 n 다음에 세 번째 람다를 넣어줬습니다. 그죠? 람다에서 이 람다의 아규먼트 ij,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요만큼이 한 문장, 그리고 요게 다른 문장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구성되는 거죠. 정말 예쁘게 깔끔합니다. 정말 이번 에피소드도 정말 깔끔해요. 이 책이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들이 뭐 거의 한 3, 40권을 머신러닝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책이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 한 3권 정도, 4권 정도 보여요. 3, 40권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권이 또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세컨드 에디션. 조엘 그루스라는 사람이 적은 2019년 5월 출간이에요.